자, 2월 6일 아침 현재 몸 상태입니다. 다이어트 6일 차 현재 상태 이렇고요. 그러면 체중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시간 8시 35분입니다. 첫 번째 끼니고요. 월요일 첫 번째 끼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밥 150g, 단백질 45g.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편해졌어요, 지금. 유지하면서
자, 현재 시간 2시입니다. 2시 1분이고요. 오늘 두 번째 끼니 점심 식사 보여드리고 전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오트밀 40g 그리고 닭가슴살 삶아서 이렇게 위에 올렸고요. 야채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 9시 15분입니다. 오늘 조금 끼니가 많이 늦어졌고요. 보여드리고 저는 그러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배가 고파서 여기 고구마 한 100g 정도 미리 먹었고요. 여기 보시면 오트밀 40g에 닭가슴살 200g 그리고 양배추랑 깻잎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 9시 31분입니다. 오늘 첫 번째 끼니 이제 밥으로 시작을 해서 두 번째 끼니 운동 후에 오트밀 40g에 닭가슴살 200g 그리고 집에 오늘 조금 늦게 도착해서 닭가슴살 200g에 오트밀 40g 거기에 이제 고구마 100g까지 그리고 영상에 아직 남기지 못했는데요. 자기 전에 보충제 한 번 더 먹고 잘 예정입니다. 오늘 운동 같은 경우에 가슴 운동을 했고요. 유산소는 총 1시간, 트레드밀 1시간 걸었습니다. 운동이랑 식단은 그렇게 됐고요. 체중의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방의 양도 그렇게 많이 줄진 않은 것 같은데 뭐 첫 번째 주니까 그렇게 급하게 마음 먹지 않고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일도 같은 듯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유튜브에 구독 버튼,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